법무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선원 자격으로 입국해 무단 이탈한 스리랑카 국적 30살 A씨와 이를 도운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 46살 B씨 등 두 명을 붙잡아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. A씨는 지난달 3일 부산항에서 출항 준비 중인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난달 14일 숙소를 빠져나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면 단기간에 최대 3배가량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모의한 뒤 무단 이탈했다고 진술했습니다.